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 때문에 문의 주셨나요? 중구에서 고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중구 저기 조그만한 꼬마 빌딩인데요. 네. 예, 재개발 생각하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데 어떤지 좀 상담 듣고 싶습니다. 그러세요. 실례지만 네. 자세한 주소 알 수 있을까요? 예, 주교동 108번지요. 네, 주교동 108번지 재개발 네. 관련 소식이 있어서 매수를 할까 고민 중이신 것 같으세요. 잘 네네. 들었고요.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본 후에 고민 상담 진행해 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교동 네. 108번지. 예, 을지로 4가역, 종로 예. 5가역 이쪽에 있는 거네요. 그죠? 네. 예, 이 사대문 안에는 모든 땅이 상업지역입니다. 예, 건폐율 네네. 70%에 용적률 700% 이상 이게 다 받아가는 네. 자리이죠. 근데 네. 여기 지금 꼬마 빌딩이라고 그러셨어요? 네네. 예, 꼬마 빌딩을 사시는 목적이? 예, 앞으로 재개발 생각하면서 예. 저기 월세 받으면서 이제 재개발 생각하면서 매입하려고 하거든요. 아, 예. 재개발 될 때까지는 월세 받으시고. 네네. 예, 월세 얼마 정도나 나온대요? 한 330만 원 정도 330만 부가세 원. 별도로. 네. 네, 부가세 별도로. 그러면은 네. 이쪽은 여기 을지로 4가 여기 3가 이쪽으로 해갖고 저 예전에 저기 뭐냐 그 뭐죠 그 인쇄 하는데 인쇄 골목. 예, 인쇄 골목이요. 네. 예, 많죠. 여기 가면은 지금도 예. 많이 열심히들 일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여기가 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네. 예, 근데 아직 사업은 주교동은 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사업 가는 게 없어요. 지구단위 계획 네. 구역인데. 네네. 사업 가는 게 없다. 그렇다면 이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시행이 돼가지고 네. 뭐 아파트가 들어서든 큰 빌딩이 들어서려면 앞으로 한 10년 정도는 보셔야 될 텐데. 아, 10년이나 걸리나요? 이게 하시는 분 말씀으로는 한 5년 안에는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5년 정도면 네. 지금 이미 나와 있어야 돼요. 아, 그런가요? 개발 계획이 네. 개발 계획이 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5년이면은 예 네. 네, 너무 일러요. 네, 너무 일릅니다. 네. 그리고 혹시 이거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10억 정도 하는데요. 10억. 예, 저희가 네. 대출을 좀 많이 안아야 돼서 예. 예, 대출 뭐 이자를 갚으면서 수익도 생기고 예. 좀 오래 보려고 하는데 예. 이게 이제 세입자가 이제 변경되거나 바꿀 때 공실이 많이 생길까 봐. 아, 이쪽 지역은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네. 돼요. 건물이 오래됐어도 그러니까 좀 주저하고 있거든요. 예, 건물이 오래됐어도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예. 되는 지역이고 여기 지금 보니까 아, 네. 바로 그냥 예. 예? 자동차도 다닐 수 있는 도로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공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10억 정도를 되는 꼬마 빌딩을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데 실은 예. 서울에서 10억 정도짜리 꼬마 빌딩 찾기도 힘들어요. 그죠? 네, 어렵더라고요. 예, 예.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만 예. 여기가 예. 지금 지구단위 계획이 어느 정도 예. 확정이 돼가지고 사업이 어떤 네.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지를 봐야 예. 그죠? 적어도 예. 10년을 바라보고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네. 지금 네. 이거 지구단위 계획 자체를 확인을 못 하셨잖아요. 네. 그죠? 예. 더군다나 올해 전반기에 예. 그 이 사대문 안쪽에 뭐 세운상가 예. 그 주변도 마찬가지지만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예. 문화유산으로 남기자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네. 토지주하고 세입자들하고 모여갖고 네. 협의해가지고 네. 일부 지역은 지정 구역도 지정이 해제가 됐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이 계획이 제대로 갈 수 있는 지역인지 아닌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예, 그걸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구청에 확인해야죠. 중구청으로 여기가 중구잖아요. 네네. 예, 이렇게 중구청에 예, 문의를 예. 하시면 돼요. 아, 네. 예, 잘 모르시면 지금, 네. 잘 모르시면 메모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평당 가격이 이게 한 10평대 15평 정도 되는 그 예. 대지인데요. 예, 예, 예. 거기에 비해서 지금 그 좀 비싼 편이 아닌지 문의 듣기. 아, 지금은 네. 비싸다 안 비싸다 제가 여기 요 상태에서는 예, 네.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예, 네, 네. 요거를
이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네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게 네. 10억 정도면 네. 이거 재개발 바라보고 나중에 아파트를 바라보고 가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네. 네. 기존의 뉴타운 지역의 재개발 쪽 있죠? 네. 예, 10억 정도면은 네. 한남 뉴타운도 한번 도전해볼 만한 자리예요. 예, 저희가 거기도 봤었는데 거기는 이제 월세가 안 나오고 예, 예, 다 대부분 전세 뭐 1억 5천 보니까.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길게 네. 말씀을 못 드리고요. 네네. 네. 네, 메모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네, 따로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